이 동영상에서는 쥐접목법이라고 불리는 유용한 접목 방법으로 나무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의 과일나무는 그 과일을 위해 선정된 접순과 뿌리를 위해서 선정된 뿌리줄기를 연합하기 위해서 접목합니다. 쥐접목은 접순의 지름이 뿌리줄기의 지름보다 더클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형성층은 나무 껍질과 나무 사이에 있는 식물세포의 얇은 층입니다. 나무를 접목할 때는 접순의 형성층을 뿌리줄기의 형성층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쥐 접목을 위해서 저는 뿌리줄기와 접순 모두를 약 45도 각도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긴쪽 끝에는 다시 한번 약한 각도로 자릅니다. 다음 단계는 작은 조각을 자르는 것인데, 연결할 두 조각 중 작은 것의 지름보다 작게 자른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접순이 뿌리줄기에 삽입되고 G 형태를 이룹니다. G 접목법은 접순의 형성층과 뿌리줄기의 형성층 사이에 많은 연결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접목과 단단한 접목 연합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방치된 오렌지 나무의 뿌리 줄기 흡지에 쥐 접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발렌타인 퍼멜로 접순을 접목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병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 접목 도구들을 1.5% 농도의 염소 표벽제로 멸균합니다. 멸균할 때에는 손을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접목할 때 f r u i 닷 m e n t o r c o m 접목도구에 있는 이런 장갑으로 손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처음에 저는 뿌리 줄기의 윗부분을 약 45도 각도로 잘라냅니다. 그다음 뿌리 줄기의 긴쪽에 작은 조각을 아주 얕은 각도로 잘라냅니다. 그다음은 뿌리 줄기 긴쪽에 얇은 스트립을 자르고 붙어 있게 놔둡니다. 다음에는 접순 아랫부분을 약 45도 각도로 자릅니다. 다시 한번 긴쪽 부분을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다음에 저는 접순의 긴 쪽에 스트립을 자릅니다. 이 접목 기술에서 제 초보적인 실수는 스트립을 너무 넓게 잘랐던 것입니다. 뿌리 줄기의 지름보다 넓지 않게 잘랐다면 더잘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 너무 넓게 자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접선을 뿌리 줄기에 G자 형태로 맞춥니다. 저는 전복 연결부를 파라필름 M이라는 제품으로 감는데 접목을 붙이고 제자리에 있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파라필름을 감을 때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달라붙게 됩니다. 정성층 레이어와의 가까운 접촉을 보증하고 접목이 회복되는 동안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접목을 고무줄로 감습니다. 여기에 저는 3개나 4개의 싹을 남기고 접순을 칩니다. 그 다음 접목을 파라필름으로 이중으로 쌉니다. 저는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겹겹이 감습니다. 레이어를 겹쳐서 감으면 접목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저는 새싹을 제외하고 접수는 절단부 끝을 포함해서 완전히 다 감아줍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뿌리줄기에 두 번째 접순을 접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한 접목이 실패하더라도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G접목이 감귤류 접목하기에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싹 나무를 질병이 없는 소스인 CCPP에서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제가 받는 접순들이 제가 접목하려는 가지의 지름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는 G접목이 좋은 선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동호인들은 더 이상 뒷마당 나무에 자른 가지에서 감귤류를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귤류의 자른 가지가 나무를 죽이는 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무가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목에 쓸 감귤류의 새싹 나무 원산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감귤류 나무를 죽이는 독특한 질병과 그 질병을 퍼뜨리는 벌레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뒷마당에 있는 감귤류 자른 가지로 접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동호인들은 새싹 나무를 소액의 비용으로 감귤류 클론 보호 프로그램 또는 CCPP라 불리는 곳에서 주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귤류 나무에 접목할 질병이 없는 새싹 나무를 공급합니다. 저는 어떻게 계정을 만들며 감귤류 새싹 나무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CCPP는 지방법이 허용되는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배송합니다. 많은 감귤류가 자라는 지역에서. 각자의 질병 없는 감귤류 새싹나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문 동영상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접순으로 저는 첫 번째 접목보다 많은 형성층 접촉을 이루었습니다. 그늘에서 3주, 그리고 햇볕에서 4주를 지난 후 접목들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관이 경과하는 동안 저는 원래 품종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접목은 첫 번째 것보다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접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고무줄과 파라필름을 제거해서 접목이 치유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접목은 잘 치유되었습니다. 켈러스 조직은 개방된 상처에 채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첫 번째 접목입니다. 이것은 덜 격렬하게 성장했는데 아래는 잘 치유되었지만 위쪽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나무를 지지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이 다음의 봄의 제 발렌타인 나무입니다. 뿌리 줄기에서 나온 싹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발렌타인 나무가 심을 준비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감귤류 나무를 치명적인 질병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와 같이 시트러스 필리아드가 있는 지역에서 사신다면 전정을 할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뒷마당 안팎에서 치명적인 황룡병의 확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좋아요 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감귤류 접목에 관한 팁이 있는 제 무료 전자책은 f r e e m e n t o c o m s 접목법에 대한 팁에서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하세요.